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어우, 안녕하세요를 처음 방문해주신 스타 셰프 최영석 셰프. 한창성입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예비 부부 홍윤아 김민기. 크리스틴 나이로. 들어보니까 이영자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요? 욕 빼고는 다 괜찮아요. 아니, 이영자 씨 워낙 또 뭘 드시면 너무 먹고 싶게 또 맛있게 드시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미식의 세계, 대식의 세계에서는 인생이 둘로 나뉘거든요. 최현석의 요리를 먹기 전과 먹고 나서 아직 이분 영접하지 못하셔서 은혜 받지 못하셨거든요. 이영재 씨하고 제가 가고 싶게끔 어떤 네네. 요리로 은혜를 주실 건지 메뉴를 조금 얘기해서 워낙 이것저것 다 잘 드시는데 또 고기 쪽이 어떤 게 지방이고 어떤 게 살인지 모를 정도의 마블링이 좋은 고기에 된장만 발라서 그걸 숯불에 구우면 그걸 꽉 깨물면 사실은 육즙이라고 느끼는 게 지방이 쭉 터지면서 고소함이 넘어가거든요. 그 맛을 나실 분이 이분인데. 아니, 이미 들어갔어. 맞아. 우리 영자 씨. 사망주죠. 영자는 식사 중. 저기 피규어도 되게 많이 모으시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빠져 계시오? 제가 고전 초학 꿈을 좀 모으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장난감인데 고전 프라, 뭐 건프라, 마크로스 뭐 장르가 엄청 많아요. 어쨌든 미지소녀 피규어도 있고 전라라 손오공. 별나라 손오공. 네. 진짜 덕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혼자 계속 진짜 덕후. 공감도 안 되고 뭐.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도 몰랐다. 야. 그리고 안녕하세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분이 안녕하세요의 현장 그 중계를 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막 해주셨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전에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맞아요. 너에게 멋진 남자, 멋진 개그맨 항상 노력하는 사람 될 테니까 지금처럼 이쁜 사랑하다가 나중에 꼭 결혼에 골인하자. 사랑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지, 두 분이 지금? 이제 한 3,038일 정도. 아, 3,038일? 10년 다 됐네, 거의. 오기로 사귀는 거예요, 그때. 오기로 사귀다. 그건 아니에요? 오기로 사귀다. 왜 이렇게 오래 사귀나? 어떤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 싸움이 나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나를 좀 사람 많은 곳에 데리고 가요. 아. 소리 못 지르게. 괜찮아. 소리 못 들으니까 유나가 계속 눈치 보거든요. 그러면 사이를 자주 하고요. 근데 뭐 이런 커플 보면 좀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사실. 네. 되게 좋아 보이고. 네. 이렇게 안 붙이는데. 여자친구 없다고 대답할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없죠. 아니, 저 SNS 보면 쓴소리도 좀 많이 하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네. 요즘에 좀 관심 있는 사회 이슈 있어요? 요새 관심 있는 사회 이슈가 2PM이 언제 컴백을 할까. 세 분이 지금 군대가 있잖아, 지금. 저희가 이제 군대를 다 갔다 오면은 아마 2021년. 네. 다 모이는 게. 2020년 초반. 2022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영씨. 네. 이제 대표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온돌 리더 나영입니다. 네. 온돌? 네. 따뜻한 리더? 따뜻한. 아니, 지금 한 두 명이라도 같이 오지 혼자 일어나니까 너무 쑥스러웠죠? 같이 할까요? 네. 아, 그럴까요? 같이 해줘요, 유나 씨가. 시작. 전 프리스틴, 프로틴 해가지고 할게요. 프로틴.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요. 단백질.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리스틴, 프로틴, 나영, 유나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예,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그녀의 남자들. 오. 제 딸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 예민 부스. 제목은 제 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딸, 우리 도연이를 소개할게요. 올해 6살이 된 도연이는요, 한쪽 눈을 꾹 감고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많이 걱정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흔히 있는 일이라기에 마음 놓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마침내 눈을 뜬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님은 양쪽 눈의 색깔이 다른 홍채 이색증입니다. 안타깝지만 눈의 색깔이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딸은요, 한쪽 눈은 검은색, 다른 쪽 눈은 푸른색. 흔히 말하는
오드 아이입니다. 아, 근데 아이가 자랄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더 커져갑니다. 아우, 야야, 쟤 눈 좀 봐봐. 뭐가 이상하지 않니? 응? 아이고야, 대박 대박. 컬러 렌즈가 한 건가? 응? 인증샷 찍고 싶다. 응? 찍을까? 찍을까? 아유, 아이고야. 이런 수근거림이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어쩐지 점점 더 힘이 붙여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아, 저기 말이야, 그거 애 엄마. 애가 눈깔이 이상한데? 어? 이거 병이지? 어? 혹시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딸의 상처를 들쑤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일 속상한 건요. 엄마, 사람들이 왜 자꾸 나만 쳐다봐? 그건 우리 딸 도연이, 우리 도연이 눈이 너무 반짝반짝 예뻐서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눈이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 용기를 내보려고요. 이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제 딸은 한쪽 눈이 푸른색입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때요, 우리 찬성 씨? 이게 참, 전 오드아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엄청난 매력이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분들이 좀 도가 지나치게 말씀을 함부로 해서. 아니, 그 할아버지도 지난번에도 다른 그 고민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좀 잔인하게 하는 네네.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좀 심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분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분만 안 하면 되고. 이 할아버지를 한번 여기 모셔봐야 돼요. 아니, 최윤석 셰프님도 네네. 누가 보면 다 완벽해 보이잖아요. 숨기고 싶은 것들 있어요? 아니, 저도 뭐 컴플렉스 덩어리고 신체적 결함도 있고. 그거 좀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방송에서 얘기 안 하신 거 하나. 그게... 그 동엽 형님하고 둘이 기니 나눌 얘기지 방송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얘기. 대충 부인은 알겠네요. 예, 아유, 아유, 그런 거는 그렇지. 우리 나영 씨도 우리 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잘 안 들어보네요. 어떡해요, 저는 예, 가봐야 되는 걸로. 예, 민기 씨 있어요? 저는 예전에 콤플렉스였는데 지금은 아닌데 초등학교 때 수영장을 못 갔어요. 왜요? 저는 여기 어깨에 점이 몰려 있어요. 진짜? 한 40개 정도가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점 많다고 수영장 못 가는 거 있어요? 어머. 어릴 때부터 점 많다고 수영장 못 가는 거 있어요? 어머, 문신한 거 같아. 어릴 때부터 여기 뭐 짜장면 튀었냐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애들이 놀려요. 점이 없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안 몰려요. 네, 지금은 되게 잘해. 찬성 씨도 있어요? 저는 콧구멍이 커가지고 아 다들 말을 많이 들어가요? 있어. 숨은 너무 잘 쉬죠. 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밑에서. 야 콧구멍이 그 드라마에서도 안 잡히던 이 비클로즈를. 얼마 전에 제가 수영복 사진 때문에 인터넷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되게 당당하다 뭐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나도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내가 무척 괜찮은 몸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저도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과 나의 자존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멋있었어요. 내가 버텨보려고 나 벗은 거야. 당당하게 내 몸이니까. 수영복도 예뻤어요. 예, 예. 자, 오늘 엄마가 나오셨거든요. 도연이 엄마 찬성 씨 모셔주시죠. 예, 나오세요. 너무 젊어 보이시네. 그러니까요. 따님 눈 색깔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딸은 6살인데 네네네. 양쪽 눈이 다른 홍채 이색증이고요. 왼쪽 눈은 보통 사람처럼 검정색이고 오른쪽 색은 파란색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제 오드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도현이가? 아, 근데 보통은 네.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푸른 쪽 계통이고 노은 쪽은 뭐 브라운 계통이면 하나씩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눈 색깔이 다른 가족분들은 양쪽에 누구 계세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없어요?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오른쪽 눈을 감고 있어서 아, 네 몰랐어요. 모이수유하면서 아기가 살짝 눈을 뜨길래 이제 쳐다봤더니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제 알게 됐고 검사를 하는 동안 그 조그만한 아기가 이제 안에서 이제 우는 소리가 이제 엄청 들려서 내 속으로 낸 아이인데 막 울고 그래서 아우 얼마나 가슴 찢어졌을까 마음이 아팠는데 다행히
선생님께서 이제 시력은 문제가 없고.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른 쪽도 이제 괜찮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눈동자 색은 돌아오지 않을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이랑 다르니까. 남들하고 다르니까. 애가 땅 쳐봐도 되니까.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아이한테 그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나요?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시선이 이제 집중되는 게 이제 느껴지고요. 보면 이제 수군거리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들려요. 인증샷 찍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도현이랑 셋이 이제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도현이를 보더니 눈깔 저거 병이지? 뭐.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아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남편이 아니다, 병 아니다. 병이 맞구만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셔. 그런데 아빠는 아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요? 이제 애기를 안고 이제 가는데 애기가 이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 어제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궁금했나 봐요.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지 이제 확인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예요? 성인 남녀. 성인 남녀? 그 할아버지 아들 딸들. 자식들 사람이 많이 따르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매번 어떻게 진짜 대처해요? 솔직히 저도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엄청 빨개지고 막 두근두근두근 막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외출 피하고 피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친정 아니면 시댁 뭐 결혼식이나 모임 이런 거는 도현이 빼고 이제 저 혼자 가면 저 혼자 아니면 남편 혼자 이런 식으로 가고 아기였을 때는 솔직히 가릴 수 있잖아요. 아기를 어떻게 가려요? 얼굴을 엄마 제 쪽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모자를 씌운다던가 아니면은 택시를 탄다던가 근데 이렇게 막 숨기고 가리고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낯선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울고 만약에 집에 누가 찾아오면 방에서 안 나오고 애긴데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가 있고 아니 근데 여기 이제 사연에도 있지만 엄마한테 나도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어 울먹이었다면서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현이가 나 엄마처럼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렇죠. 내 새끼인데 왜냐면 내가 아픈 건 괜찮지만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픈 건 알죠. 더 많이 아프겠죠. 우리 도현이 사진 한번 볼게요. 예, 도현이를 공개합니다. 도현이 몇 살 때예요? 아유 귀여워. 돌 안 된 것 같아요. 돌 안 됐죠? 11개월. 그러니까. 아, 이때 언제예요? 최근인 것 같은데. 눈에 보석. 지금이에요? 있어서. 지금 몇 살? 지금 6살. 6살이래요. 너무 예쁘다. 눈에 바다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개구쟁이. 아, 예쁘다. 와, 저거는 뭐. 개구쟁이네. 와. 진짜. 그러면 그 말을 언제 한 거예요? 6살이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애기였을 때. 아주 3살? 4살?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은 검은색이고 싶어, 이게. 애기. 아. 아, 오늘 도현이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쁜 도현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 예뻐. 도현이. 도현이 손 들어. 이렇게. 손 들어. 도현이 마이크 잡고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자기 멋지게 소개 좀 해봐요. 몇 살이고 지금 몇 살? 6살입니다. 6살? 엄마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들어요? 아빠한테 안 물어봐도 돼. 도현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돼. 네, 찬성 씨가 얘기 좀 해봐요. 도현이가 내 스타일을 보면 이상하나? 저는 무서운가 봐요. 예. 오빠라고 해야 돼. 오빠라고 해야 돼. 맞아. 삼촌. 본인 양심대로 하시면 돼. 삼촌 욕심이 과하시네. 삼촌은 도현이가 너무 이쁘거든.
도현이도 그렇게 생각해? 네. 말 잘하는 거 봐. 도현이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이뻐요? 눈이요. 아유. 눈? 눈이라고 생각해. 못 들었어. 어디라고 그랬어? 아이고. 딘동대. 웃는 거 봐. 지금도 검은색이고 싶어요. 지금도 이쁜. 지금도 이쁜. 아니요. 잘했다. 잘했다. 아니 우리 도현이가 의외로 너무 당당하고 스트레스도 좀 안 받는 것 같고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네. 전에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희도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알고. 알아들어. 어머 도현이 맞아. 어머 도현이 지가 이쁜 줄 알아. 이게 사장. 근데 요새 이제 눈치가 생겨서 친구들이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너는 눈 색깔이 왜 달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특별하게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나 여기 모기 물렸는데 한번 볼래?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랑 떨어져 있을 때,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구석에 조금 의기소침하게 앉아있거나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속상하죠. 우리 도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빠? 엄청 큰 일이었고 저도 너무 놀랬고 아, 그렇죠. 막 절망적이기도 했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 선생님이 아예 엄마는 들어오지 말라고 배제를 시키고 검사를 시작하고요. 눈의 신경을 검사하려면 동공이 커져야 되는데 100일 정도 돌도 안 되는 아이한테 한 시간에 안약을 한 번씩 넣어서 3시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생긴 갈고리 두 개로 눈 위아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나시, 우리 나시 수술하듯이 네. 눈을 감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안에서는 도현이가 울고 밖에서는 도현이 엄마가 울고 저는 이제 안에서 도현이 다리를 딱 잡고 혼자 계속 속으로 막 미안해 미안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잡으셔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너무 힘이 세게 들어가서 도현이 다리에 그래서 도현이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근데 이제 그나마 그중 위안이 됐던 거는 색깔을 제외하고는 신경, 시력 전혀 이상이 없다. 아, 그럼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게 그 중에 이제 저한테는 한 줄기 빛처럼 내려왔었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있고 아빠가 있을 때랑 그다음에 도현이랑 엄마랑 둘이 이렇게 나갈 때랑 조금 상황이 다르대요. 제가 이제 이직을 하고 도현이 어린이집 처음 갈 때 적응 못하고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도현이 엄마가 아까 내려오실 때 보셨지만 한 167, 168 정도 키가 좀 큰데 몸무게가 한 42kg 정도까지 빠져가지고 이 키에? 네 갈비뼈가 막 다 보일 정도로 아유, 우리나라라 그런 거다 외국 가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예. 거기 리조트에서 이제 키즈카페 비슷하게 있었어요. 거기 현지 직원이 도현이를 보고 너무 놀래더니 무전기를 막 해서 한 8, 9명의 그 직원들이 막 와가지고 도현이를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나 해외나 이건 되게 오드아이는 좀 신기한가 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리프레시를 하려고 갔었는데 아 좀 내려놓는 계기가 됐죠. 그게 아무래도. 오히려? 네. 밖에 나가면 도현이는 많이 쳐다봐요, 사람들이? 응? 많이 쳐다봐요? 저기 찬성 씨한테 맡길게요. 저 태균 씨 안에 들어가요. 아빠한테 그런 거야. 아니, 갑자기 저 삼촌이 들어가. 미안해. 네, 헷갈리지 마, 이게. 도현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래요? 네. 예뻐서? 그래, 예뻐서. 맞아. 예뻐서 쳐다보고. 찬성 삼촌이 생각해도 도현이 너무 이뻐서 쳐다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현이 나중에 모델 같은 거 해도 되게 이쁠 것 같은데 눈도 이쁘고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근데 찬성이 하고만 얘기를 하는 좋겠다. 무섭다. 민기 씨도, 민기 씨도 도전해봐. 도현아, 응. 도현아 삼촌이랑 대화할래요? 남편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좀 내세우기
남들이 보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깨톡 프로필 사진도 해놓고 올려놓지 막 해놓는데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눈이 안 보이는 사진들만 이렇게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엄청 혼을 내시면서 넌 도현이 눈이 창피하니? 아빠로 아빠가 돼서 그게 창피해?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 내가 먼저 이거에 대해 담담해지고 그렇죠. 내가 그러면. 먼저 이거에 대해 당당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네. 예. 사연 신청하고 우리 도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뭐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도현이가 태어났던 해에 안녕하세요의 초은이라고. 아, 초은이. 파란 눈동자. 네, 초은이. 있었어요. 양쪽 다. 네, 그걸 보고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맞아요. 그렇게 당당해지는 모습 보고 되게 위안 삼고 2년 전에 원래 남편이 먼저 사연을 보냈었어요. 아, 2년 전에? 네, 네. 좀 더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고.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또 나쁜 시선도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백색 찐 서연이 봤어요? 그것도 서연도? 많이 봐요. 우리 도현이한테도 이 방송 나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그럼요. 드린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초은이가 여기 왔어요. 어? 초은이 왔어요? 어, 어딨어? 초은이가 그럼 몇 살이지? 네, 우리 초은이를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어디가 제일 이뻐요? 초은이는? 아, 이게 얼굴이 무서운 애도 아니고 뭐 괴물도 아니고 뭐 동물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들 똑같이 바라봐주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머 야, 도현이 옆에 앉으면 되겠다. 치호라 가면서 도현이야. 치호라 가면서 도현이야. 인사는 해봐. 일단, 응. 안녕. 와, 치호라 완전 반가워. 안녕, 치호라. 오, 치호라 안녕. 아이고. 아, 도현이 뭐 치호라 나오는 게 너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치호라. 뭐 사연 있어 보이잖아. 좋아서. 어떻게 지내요? 요즘도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조금 쳐다봐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도 많죠? 네. 옆에 도현이 보니까 어때요? 도현이 눈 보니까 어때요? 도현이 눈 보니까 예쁘고. 예뻐요. 도현이 눈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을 한번 봐봐요. 왜 안 보고 예쁘다고 그래? 귀여워. 니네 진짜 보석을 그러면 갖고 있다. 그러면 초은이가 얘기해줘. 도현아 너 너무 예뻐 하고. 부끄러워. 예뻐. 아이, 귀여워. 예뻐요. 대나, 그 언니 눈 보니까 어때요? 예쁘죠? 네. 우리 엄마 너무 반가워요. 네. 되게 좋아졌네요.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어때 방송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처음에는 또 비슷했어요. 또 다시 그 친구들이 좀 쳐다보기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은 그때 안녕하세요를 못 봤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학부모님들이 네. 기억하시는구나. 네, 기억해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TV에 나왔던 애다 영상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애들이 되려 다음 날 학교 와서 네가 TV에 나왔다며. 그것만 최고야. TV에 나왔다며. 네. 이제 친구도 많고 학교 그렇죠, 생활 잘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재방송을 우리 초은이 편 나중에 중학생 될 때 또 재방송을 고등학생 때 조금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상처들을 생각을 했는데 또 닥치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애들이 더 잘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된 계기가 저희도 안녕하세요에 출연하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2승, 3승 꾸준히 가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네. 알려주시고. 이제 연승 제도가 없어져서. 아, 그래요? 네. 아버님 정말 오랫동안 안 보셨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2년 동안. 아버님 채널 돌릴게요. 네. 초은이네만 초기 저희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서현이. 하얀 머리, 예, 서현이. 예, 백색 신을 알게 된 게 박수로 좀 네 맞이해 주시죠. 서현아!
자, 오늘로 저희 아이요. 되게 특별한 아이고 예쁜 아이인데 좀 지나가다가 수근거리면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다 시선을 느끼거든요. 그냥 단지 모른 척 할 뿐이니까 그냥 좀 예쁘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귀여워. 아이고 이뻐. 많이 컸다. 서연이 엄마 표정 좋아진 거 봐봐. 아우, 서연이 아버지는 아유, 귀여워. 요즘 좋으신가 봐요. 배가 나오셨네. 서연이 이제 말할 줄 알아요? 네. 어, 서연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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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어. 이제 방송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서연이는? 어, 아니까 내용을 다 아시니까 머리도 예. 머리도 한 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예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도연이네 얘기를 뒤에서 네. 들으셨잖아요.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 뒤에서 약간 눈물을 흘렸거든요. 너무 저 처음에 나왔을 때랑 너무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 거랑 막 마트 가도 모자 씌우려고 막 했고 식당 가도 막 구석으로 막 가고 막 그때는 엄마가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예. 서연이 편 보셨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속 터졌거든요. 예. 친구들한테 괜히 왕따 당할까봐 그래서 그리고 또 기노까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미까지 지금은 저희가 당당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다니니까 당당해 되니까 얘도 되게 당당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당당해지셔야 돼요. 이제 엄마가 막 애 데리고 일부러 막 눈 모자 쓰고 이러면 애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당당하게 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서연이 엄마도 초은이 당당한 모습 보니까 어때요? 잘 나왔죠? 눈물이 난 게 우리 도현이는 이제 커서 저렇게 당당하게 다닐 것 같아서. 그럼. 자, 우리 도현이한테도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도현아. 아유, 이뻐. 아유. 앞으로 초등학교를 가든 어른이 되든 이런 관심, 시선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지금처럼 자기 이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계속 자라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우리 도현이가 그렇게 잘할 수 있게끔 수군대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냥 이쁘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 한쪽 눈은 파란색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면서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평범하게 보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그 누구한테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맞아. 거예요. 이건 예. 절대 어머니 입장에서 고민이 아닙니다. 빅마마 선생님 톤으로 그 할아버지한테 예, 혼내줘요. 이 할아버지요. 저한테 걸리면요. 얼마나 혼쭐나게요. 이쁘고 소중하다는 걸 엄마가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입니다. 네.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5, 4, 3, 2, 1 출발. 우리 도현이 아빠 마이크 있어요? 도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이 눈 다른 색깔은 겨우 1cm밖에 안 되거든요. 키가 110cm인데 딱 1cm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현이가 이 눈으로 보는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아이들한테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번 나왔을까요? 보여 주세요. 제 딸을 소개합니다. 100개 넘어갔나요? 몇 번? 호!
우리 집 예민 보스. 아. 예민 보스. 안녕하세요. 피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고3 여학생이에요. 고수능을 앞둔 긴장감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절 긴장하게 하는 건 바로 3살 위인 제 친언니 때문인데요. 언니, 밥 먹어. 미쳤어! 왜? 난 오이 먹을 거야! 언니, 엄마가 아빠가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까지 해. 미쳤어! 난 오이 먹을 거야! 유행어다. 1년 반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저희 언니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오이만 먹을 거야. 결국 95kg에서 52kg까지 총 43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뭐? 오이만 먹고야. 나 어때? 이옷 나한테 잘 어울려? 어, 예쁘네. 뭐? 예쁘다고? 지금 너 나 놀려? 나 뚱뚱한 거 나도 다 안다고! 어머!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예민 보수가 돼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무슨 냄새야? 어? 야, 너 혹시 라면 먹었어? 어? 내가 나 있을 때는 먹지 말랬잖아! 나가! 당장 나가! 진짜 예민하시다. 언니 앞에서 뭘 먹지도 못하는 건 기본이고요. 야! 넌 관리 안 하니? 어우, 저 살찐 것 좀 하지 마. 그만 먹어! 아, 엄마! 아직도 먹어? 아, 그만 좀 먹어, 살쪄! 살빼라는 그 잔소리까지. 언니의 다이어트 강박 때문에 온 가족이 노인으로 걸릴 지경이에요. 저요? 뚱뚱해도 착했던 예전의 언니가 너무 그리워요. 제발 좀 또 와주세요. 우리 홍윤아 씨 좀 예민해졌나요? 어, 저도 많이. 김민기 씨가 알 것 같아요. 어때요? 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네.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조금. 심하진 않고. 지금 몇 킬로 정도? 지금 오늘까지 25킬로 정도 감량했어요. 목표는? 목표는 한 10킬로 정도 더 감량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오이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했다. 전 실패했거든요. 전 진짜 핑 돌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막 차가워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몰랐네. 궁금해요. 네. 네. 나도 오이는 먹었거든요. 다른 것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오이지랑 오이 생채. 오이 소박이. 그러니까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먹는 오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삼겹살이랑 오이 촥 그냥 된장에 찍어가지고. 오이 냉국도 맛있잖아요. 오이 냉국. 언니 때문에 고민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언니가 근데 진짜 1년 반 만에 43kg를 뺐어요. 오이 먹고. 우와. 아, 네. 언니가 원래 키 163에 몸무게가 95kg였는데 지금은 52kg가 됐어요. 52kg. 한 끼에 오이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먹고 한 개도 다 안 먹는 거야? 1년 동안 계속 네 계속 그렇게 했고 그냥 우와. 생으로 그냥 그냥 오이만? 시원하게 그냥 하나 먹고 껍질 까고 안 까고? 몰라요 그건 까먹나? 그리고 헬스장 맨날 가서 한 시간 반씩 운동 와 운동도 한 시간 반씩 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운동을 하지? 야 그리고 아니 그럼 이제 다이어트 안에 딱 목표 도착한 거예요? 아 언니가 근데 목표가 언니 45kg여서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45kg면 이제 52kg니까 지금 7kg 더 빼야 되는 거네? 네. 와. 뚱뚱했을 때는 착하고 그냥 성격이 좋았는데 지금은 날씬해지니까 그냥 성격이 이상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민해졌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아 짜증나요 소리 지르고 방 문을 커 닫고 들어가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 가만히 있었는데요 머릿속으로 먹고 싶은 게 떠올랐을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가 뭘 먹고 있으면 그냥 아 냄새 난다는 이유로 그냥 다른 방으로 가서 먹으라고 빨리 가라고 면박을 막 주고 혹시 오이로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 있지 않아요? 집에서? 아, 엄마가 오이 냉국 같은 거 끓였을 때는 내 오이 아니냐면서 그냥 막 짜증내고 이거 내 오이로 한 거 아니야? 식량이니까 다이어트하는 음식 정말 예민한 근데 그거 진짜 예민한 건데 자기 오이 쓴 거 아니냐며 그죠? 네. 근데 그게 언니 오이가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잖아요. 네. 마지막 언니가 원하는 몸무게 뭐 달성할 때까지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저한테까지 약간 다이어트하라고 잔소리하는 걸 못 참겠어요. 네. 심하게 해요? 아 넌 살 좀 빼라 자기 관리 안 하냐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 언니 만나보겠습니다. 예민 보스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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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장해요. 오,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장해요. 오, 너무 날씬해요. 세상에. 오, 기운 없어서 어깨 구부린 거예요. 자세가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자신 없어요? 왜 자신 없어요? 몸매 완전 좋으신데 왜요? 그럼 우린 겨다니면 되겠네. 겨다니, 겨다니. 이제 그만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주위 봐도 예쁘고 날, 말, 마른 사람들 많아가지고 더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만, 마른 사람만 보여요? 지금? 약간 좀 그렇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시선이 가고 마른 그런 거에 대해. 다이어트 하면서 예민해졌다 그러는데 본인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예민해진 건 인정하는데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 동생이 밥 먹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동생이 먹는 거. 이건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야식으로 그렇게 치킨 피자를 먹더라고요. 저는 또 동생이 건강이 또 걱정되니까 이렇게 야식을 먹을 때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언니도 맨날 많이 먹었어요. 같은 방에서. 제가 뚱뚱해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뚱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 그래서 언니가 살 빼기 전 모습 여러분 궁금하죠? 아, 네. 이 주상 씨가 그리워하던 그 언니의 모습. 예. 예전 사진 봐도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보이시죠, 사진? 저때 사진 보면 어때요, 언니? 저게 어머 어머. 저게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와, 봉지 체이가 아무도 안 잡았고. 한 놈을 엄청 사랑했어요, 저때. 그걸로 날로 먹기 시작. 아, 그거를 그냥 이 손으로 이거 부분 먹었던 거요? 아. 와. 맛있죠, 맛있죠. 봉지에다 우유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봉지에다 우유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봉지에다 봉지에다 넣어요? 봉지에다가 넣어요? 진짜? 무슨? 얘 1리터짜리 다 넣는 거야? 그냥 봉지 뜯어서, 예. 네. 그대로 우유 넣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쭉쭉쭉 짜먹으면 맛있었죠. 진짜? 맛있었죠. 네. 와. 아니, 근데 다이어트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귀가 쏘긴한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침은 오이 한 개에다가 야채 먹고 네. 점심은 오이 한 개에다가 밑반찬, 저녁 오이 한 개만. 딱 먹고요. 제가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유산소 운동 30분, 무산소 15분, 그다음에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 땀 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너무 배고플 때는 탄산수를 엄청 많이 마셨어요. 왜 탄산수를 먹고 살찌는 거잖아요. 탄산수 제로 이렇게 청량감만 주려고 탄산수. 건강상 문제는 없나요? 정말 극심할 때는 오이만 먹고 지금은 좀 약간 제가 능통적으로 오늘은 양배추가 먹고 싶다면 양배추 먹고 오늘은 좀 상추가 먹고 싶다면 상추 먹고 좀 고기나 그게 밥 밥을 먹거나 뭐. 밥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절대 안 먹고 네. 아, 고기도 아예 안 먹고? 고기는 먹어요. 이게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범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하신 게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같이 들어가야 몸에 맞으면서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영양소를 빼면 불균형이어서 건강이 안 좋아요. 오히려 그게 체중이 다시 불거나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아는데 가장 주범은 탄수화물이에요. 혹시 탄수화물이 주범이에요? 답정만 답정만.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다가 손발이 네. 차가워지거나 눈 밑에가 이렇게 떨리거나 했던 적 없으세요? 그것까지 참아내야지. 아, 이건 참으면 안 돼요. 근데 어쩌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약 같은 걸 써서 다이어트 하신 거 있어요? 저희 아파트 주민분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약 썼냐고. 저 약 절대 안 썼거든요. 아파트 주민이 물어봐요? 저 되게 유명한 거 놀래가지고. 세상에 다이어트가 엄청 많잖아요. 네, 제가 하면 느낀 게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선택하되 그걸 내가 내일 또 할 수 있는 의지. 의지. 혹시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뚱뚱했을 때는 막말도 많이 듣고 자존감도 낮았어요. 막 옷가게 갔을 때 예쁜 옷을 보고 있으면은 점원이 와가지고 손님 사이즈는 없는데 좀 죄송하지만 여기 옷가게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기도 오시지 말라 본다고? 네, 막 그냥 사이즈가 없으니까 당연스럽게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렇게 뚱뚱해서 일할 수 있겠냐고, 꿈은 있긴 하냐고 이러면서, 꿈은 있긴 하냐고 이러면서 무시를 엄청 많이 당했었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뭔가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내 스스로 느끼는 어떤 자존감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신감 생기고,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절대 모습은 다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자신감? 네. 언니가 계속 거울을 보면서 맨날 하는 말이, 아, 나 살 또 찐 것 같아. 살 빼야겠지? 아, 뚱뚱하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데, 그리고 언니가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요. 아, 어디 있다는 소리로 해. 뭐 소개팅이 들어와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자기는 아직 뺄 살이 많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주인공은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주인공은 남자친구 있어요? 아, 전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 당연히 있었는데? 두 마디의 반전이 있네. 아니, 지금 연애는 왜 안 하는 거야? 모태솔로라는데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네, 아직까지는 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받았던 그런 옛날 대우가 또 생각이 나고, 또 연애를 하면은 또 살이 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전화번호 물어보는 친구들이 확 많아졌죠, 그래도. 밖에는 안 다녔는데. 없어요?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저는 그래? 속으로 이렇게 있고, 집에서 아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겁나. 아이고, 가족들이 되게 힘들긴 힘들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동생만 나온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안 그래도 좀 예민한 나코 때. 지금 생각보다 화면 잘 받는 것 같아? 아니요. 남동생도 누나 때문에 고민이에요? 네. 저희 셋이서 장 보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는 고기 같은 거 막 사고 비엔나 소시지 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나가 막 오이 한 개 1,500원인데 막 8개, 7개씩 사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막국수에 수육도 사 먹고 그랬었는데. 그리워, 그리워. 근데 이제 누나가 막국수 위에 있는 오이를 먹으니까 불쌍하기도 해요. 누나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다이어트 50kg까지 이렇게 한 거는? 별로 안 드나네요. 왜? 전에 잘 먹던 누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보기 너무 이쁘잖아. 별로요. 맨날 뚱뚱했을 때 더 이뻐요? 네. 에이. 잘 먹을 때가 제일 이뻐요. 잘 먹을 때가 제일 이뻐요. 언니가 뚱뚱했을 때는 같이 뷔페 가면서 누가 더 많이 먹나 뭐 내기도 하고 맛집 도장깨기식으로 막 다니기도 하고. 질 수 없겠다. 네, 근데 지금은 언니가 제가 장난식으로 치킨 먹을래? 물어보면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그런 걸 왜 먹어? 뭐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너무 확 달라졌구나. 네. 동생 마음 이해되는 게, 저도 이제 유나 좀 다이어트를 좀 적당했으면 좋겠는 게, 저도 요새 혼밥 하거든요. 혼밥 혼술해요 요새. 유나가 다이어트하면서 같이 밥 안 먹어주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같이 먹었을 때가 더 좋았던 거죠? 네. 응, 맞아, 맞아.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변에서 자꾸, 야, 뭐 먹어. 너 좀 먹어. 너 이거 할래?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걱정을 해서 챙겨주는 말이 자꾸 거절하는 게 나한테 되게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큰딸 다이어트 하는 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대견스럽죠. 그렇죠. 제가 한 번도 실천해서 성공한 적이 없는 다이어트로 딸은 좋은 결과를 지금 낳아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5년 동안 살이 쭉 쪄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살이 좀 빠지게. 살이 계속 쭉 쪄서. 요즘은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살 찌게 해달라고? 뭐요? 그냥 평범하게 많이 먹고 그냥 보통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먹고. 아, 왜요? 이 정도 이쁘잖아요, 이제.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독서나 플룻 이런 취미 생활들이 기운이 약해져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플룻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 읽기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강요한 취미를 너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계속 하거든요. 어떤 취미? 뭐요? 저 만화책도 좋아하고요. 누워서 휴대폰 하는 것도 좋아하고. 소소한 행복.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큰딸보다는 오히려 그 아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예요. 그 다이어트한 과정에 있어서 피해가 가족에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해서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 보면은 큰 딸이 이제 둘째 딸하고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싸움이 있어요. 그럼 이제 큰 딸이 동생들한테 스트레스도 풀고 또 디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그 가족이라는 게 그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정을 좀 나눠야지 그게 식구잖아요. 식구. 네, 네, 그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식구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사를 할까 말까 이 정도. 아버님 말투 원래 그러십니까? 두 분 다 그러시잖아요. 인터뷰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겠죠. 맞아. 아니,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딱 뵀는데 너무 낯이 있는 거여서 어서뵙지 어서뵙지 했는데 약간 저희 미래 모습같이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이 막 그 눈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들어보니까 미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좀 억울한 게 제가 살을 빼게 된 원인도 좀 가족들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말도 좀 많이 했었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돼지야 살 언제 빼냐고 돼지야 살 언제 빼냐고 20대인데 왜 이렇게 남기냐고 저한테 이런 말도 많이 했었고 특히 어느 분이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동생 다 골고루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였었어요. 네. 그때 지방흡입수술이 TV 광고에 나왔는데 아 주은이 저기 위에 올라가면 되겠다 했는데 다들 이렇게 웃어넘기는 거 저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상처가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배우 쪽이나 이렇게 뮤지컬 쪽으로 가고 싶다니까 갑자기 아빠가 저한테 너 뚱뚱한데 어떻게 배우가 되고 있냐고 연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먹어가지고 보여주자는 식으로 좀 더 독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가족들이 원인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시내 같은 데서 친구랑 걸어오고 있었는데 누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막 애들 앞에서 누나 만나기 좀 그러니까 막 일부러 좀 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누나라서 피한 거야? 누나가 살이 쪘기 때문에 피한 거야?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봐. 누나 솔직하게 약간 뚱뚱해서 창피해서 피했던 것 같아요. 배우랑 꿈 왜 내가 못 이루어 하면서 날 신해졌잖아요 지금. 네. 아버님은 그 꿈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전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꿈을 응원해 주지 않았군요. 응원해 주면 안 돼. 애써서 살도 뺐는데. 근데 언니가 저런 꿈을 실현하려면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험도 하고 경험 쌓고 그래야 되는데 먹는 걸 피하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근데 또 친구를 만나면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이 카페도 가야 되고 또 뷔페도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평균 몸무게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친구를 안 만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원래 말랐는데 저는 아니 원래 말랐는데 원래 말인 거 원래 체질이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러면 지금 나영양도 살 빼고 그럴 때는 친구 안 만나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거 만나면서 할 거 하면서 한단 말이죠. 나영이는 지금 키로수 물어보면 40대 저 앞에가 저는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 네. 행복해 거기는 오 네 그 그쪽은 행복냐고 사자는 사자의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는 오히려 더 찌려고 찌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건강한 게 저 우선이라 생각해서 언니가 얘기할게 80대를 생각하기 나름의 행복은 여기도 있다. 현재 삶 중에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저요? 즐거운 게 없어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원하는 몸매 가시는데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요 안 행복해요 진짜. 음식이 주는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욕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안 행복해요. 진짜 다이어트 하면은 그렇게 돼요. 삶의 욕구가 사라져요. 45kg 되면 그래도 좀 만족하고 좀 더 나아지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안 먹고 또 그러실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먹으면 내가 46kg가 되니까 또 먹지 마. 그럼 그때도 행복하지 않죠. 그래도 저 뚱뚱했을 때보다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일단, 전혀 안 뚱뚱한데요? 저는요.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45까지? 네, 그리고 생각보다 뭐 별거 없을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된다? 네. 그럼 약속하세요. 네. 45kg 되면 당장 우리 레스토랑 예약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마지막 단위! 아니, 그게 못 팔아요.
홍지민 씨 있잖아요. 네. 배우, 뮤지컬 배우. 그런데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계속 탄수화물 섭취를 전혀 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느 순간 요요가 올 수밖에 없대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45k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뭘 먹는 걸 보더라도 내가 그거를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지금 중요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하나 먹을 때 아니야 난 끝났어 하면서 계속 먹지 말고 그냥 좀씩 먹고 그거를 한번 해봐요. 왜 그래, 그걸 훈련해야 돼.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 평생 오이만 먹고 어떻게 살 거예요. 가족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소중한 가족들을 좀 함부로 대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그러면 45까지 갈 거예요? 45까지 갈 거예요? 나 한번 보고 싶긴 한데. 해보세요. 응, 45가 또 병원일 수 있다. 우리 재현석 씨. 가족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거. 지금도 충분히 예쁘니까 건강하게 빼셨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치킨 두 마리 먹어도 안 쪄요. 예? 네. 찍긴 찍을 거야. 윤아야.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얘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그, 오, 8, 오, 100표 넘어갔나요? 다 100표. 그녀의 남자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19살 박혜미라고 해요. 전요 딸딸딸딸 내 딸 중에 둘째 딸인데요. 셋째인 제 중3 여동생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혼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일처제. 근데 제 동생은 수많은 남자를 동시에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언니,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너? 잘한다. 너 벌써 7명이나 있잖아. 좋은데 어떡해. 이번에는 잘생긴 데다가 센스랑 매력도 넘치고 재밌기까지 하단 말이야. 노래는 또 얼마나 잘 부르는데. 어머머, 저 민기 씨 봐요. 너무 좋아하고요. 저 연기한다. 와, 야, 아유, 저런 바로 출발이야. 제 동생이 빠진 남자들은요. 바로 남자 아이돌들. 어?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원, 아스트로, 세븐틴, 빅스, 펜타곤, B2B, 권현빈까지 총 9개의 아이돌 그룹 덕후예요. 엄마, 이번에 B2B 컴백했어. 나 앨범 사주면 안 돼? 아이고, 벌써 몇 번째야. 그 많은 아이돌 앨범 다 사면 우리 크지대. 아, 짜증나. 왜 안 되는데 왜 사달라고 사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갈 뻔 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예. 그 많은 그룹이 컴백할 때마다 돈을 펑펑 써재끼고요. 막내. 언니, 이 앨범 뭐야? 야, 이 신발. 아, 야, 너 죽고 싶냐? 야, 만지지 마. 내 방에서 나가라고. 앨범에 손끝만 스쳐도 욕하고 때리고.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이돌에 미친 제 동생 좀 구제해주세요. 우리 나연 씨 사연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한 그룹은 몰라도 아홉 그룹은 좀 심한데. 그렇죠.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많이 좋아해? 제가 덕질을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사람 중 하나거든요. 덕질도 덕질은 인생의 양념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전형적인 1년이나 2년이 고비해서 딴 그룹을 옮겨갔는데 이분은 계속 누적되는 덕질을 하시거든요. 아니, 동시에 좋아하는 거잖아. 아, 이분 뭐, 덕질은 참. 그쵸? 자,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대충 뭐 9개 정도인데 진짜로 다 골고루 다 좋아해요? 네. 그 엑소 데뷔할 때가 10살 때였는데 동생이? 네. 그때부터 좋아하면서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원, 아스트로, 세븐틴, 비투비, 펜타곤, 권현빈 이렇게 막
잘생긴 네. 아이돌 위주로. 네, 진짜 진절머리가. 크리스티는 없고요. 네. 다 남자 그룹. 아, 남자 그룹이요. 2PM은 왜? 친동생이니까 좀 이해를 해줄 법도 한데 어느 정도길래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그룹 활동할 때 다른 그룹도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음악 방송을 계속 보다가 TV 리모컨을 계속 숨겨놔요. 딴 사람들이 혹시 네. 다른 데 아~ 틀까봐 그 똑같은 영상 10번은 더 넘게 돌려봐야 된다고. 다시 보기로. 다른 가족들은 TV를 못 보고 그리고 그 새로 나온 음원에는 새로 나온 응원법이 있잖아요. 아, 그 응원법을 그렇지. 해야 된다고 콘서트에 온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아, TV 앞에서? 네, 응원법을 막 외쳐요. 이게 응원법이 다 좀 다르잖아요. 어? 예. 저희는 그 전주 때 멤버 이름을 다 불러요. 네. 어, 전주 때? 네. 옥태견 니쿤 아, 니 세 개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 글자를 지켜줘야 돼. 저는 블락비 좋아하는데 저는 음원이 나오면 한두 번 들어보고 말거든요. 근데 동생은 앨범이 나오자마자 막 한 달에 막 2, 30만원씩, 한 달에 막 2, 30만원씩 써가 되면서 앨범이랑 브로마이드를 사고 응원봉 같은 굿즈 같은 걸 모은다고. 그렇죠. 그 가수별로 그 응원봉들이 맞아요. 다 달라요. 응원 도구들이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이나 과자, 아, 아이스크림 같은 걸 다 사 먹어야 된다고. 돈을 쓰니까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쳐가면서 용돈을 그러니까. 더 받고. 뭐 냉장고 같은 거 광고해봐. 아. 난리 나지. 냉장고 밖으로. 냉장고 밖으로. 방 안에 뭐 동생이 이런 거 저런 거 만지거나 막 그러면 뭐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요? 동생이 이제 방에 들어가면 욕을 해요, 막. 들어가자마자? 네, CX 막 들어오지 마. 신발 막 이러면서? 아, 네, 아 신발 이러면서 X 같아 막 이러면서. 어. 들어가기만 했는데? 네, 엄마가 한번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네. 근데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홍보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놨나 봐요. 그 표지에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이 붙여있었어요. 아, 찢어질까 봐. 네, 근데 엄마가 딱 먹으려고 뜯었는데 얼굴이 뜯겨나간 거예요. 아, 맞아요. 동생이 내가 얘 얼굴 보려고 산 건데 이걸 뜯으면 어떡하냐, 다시 사와라 이렇게 엄마 소리를 질러가지고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 네, 엄마가 다시 사왔는데 자기가 산 멤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다른 멤버였구나. 아이고야. 그래서 동생이 얘 아니야, 다시 사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얼마나 좋아하면 참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아이돌 덕후 여동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니의 고민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저보다 심한 애들 많을 텐데 이게 무슨 고민인지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웬만하면 한두 그룹 정도. 보통 한 그룹을 좋아하고. 근데 왜 아홉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으니까. 다 좋아? 제가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 때문에 영상 보면서 푸는데 이제 맨 처음에 엑소 영상 보다가 시민 오빠를 알게 돼서 너무 귀여워야지 유튜브하게 됐다가 이제 방탄소년단 영상을 보고 있는데 비 오빠가 너무 잘생겼는데 엉뚱하게까지 해가지고 입덕하게 됐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세븐틴 노래를 듣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조수 오빠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입덕하게 됐는데 아스트로 보고 있었는데 비투비보다 잘생겨가지고 입덕하게 됐는데 포니 오빠를 제일 좋아 모르겠다. 와, 대박이다. 이 정도면 연말에 하는 가요대전 아니에요? 아유, 저희 다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연말에 하는 가요대전 아니에요? 아니, 아까 계속 우리 2PM 찬성, 황찬성 그래. 오빠 얘기했는데 황찬성 오빠도 잘생겼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몰라요.
이야,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이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팬 활동화 하다 보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어요. 이제 그룹들이 한꺼번에 컴백을 하면은 누구 돈도 별로 없는데 누구 앨범을 사야 될지 뭐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막 팬들끼리 막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빠져있는 사람들만 그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다는 아이돌 캐릭터 그림을 저희가 모르겠다. 자, 어떤 그룹이고 어떤 아이돌인지 이름도 안 알려주고 예, 예. 저건 니쿤 아닌가요? 우리 모르겠네. 야,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자, 나영부터 가요. 나영 나영 몰라요? 모르겠어? 야, 아시는 뭐 팬? 여기 방청객 중에 다 몰라. 손들 붙여 뒤에 뒤에. 어머머. 누구인데? 푸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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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동생 누구예요? 엑소 디오요. 어? 네? 디오? 자 정답하면 띄워주세요. 과연? 안돼. 닮았다 이렇게 보니까. 눈하고 입하고 머리 스타일 보면은 디오 오빠예요. 그래요? 말도 안 돼. 눈하고 뭐라고? 야, 그래? 좋아요. 자, 다음 뒷 거 띄워주세요. 찬열 오빠예요. 찬열. 찬열 오빠예요. 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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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맞네, 찬열. 맞다. 뭔가 닮았다, 느낌이. 아니, 진짜. 닮았다고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디 포인트를 잡았는지 알겠어요. 어른들 시선은 모르겠지. 이분은 알 것 같은데. 지우민. 흰머리. 카이. 저 머리색이 엑소 카이 오빠가 중독돼 한 머리색인데 그냥 그거 보고. 카이. 카이. 야, 거기까지 알아요? 응. 이야. 그러면 아이돌 그 좋아하는 오빠들 생일도 다 알아요? 몇 명만. 몇 명은? 엑소부터? 지우민 오빠 생일이 3월 26일이고 찬열 오빠 생일이 11월 27일. 백현 오빠가 5월 6일, 한민영 오빠가 8월 9일, 태영 오빠가 12월 30일. 혹시 엄마 생일은 알아요? 엄마 생신 몰라요? 저학년 때는 알았는데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럼 여기 언니 생일? 몰라요. 누군지는 알아요? 나는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 모를 수도 있어. 저는 덕질을 좀 지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덕질을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해소하기 때문에 되게 유해지고 애 행복함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동생분이 하는 덕질의 문제는 뭐냐면 덕질을 통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가족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언니 방에 제 폰을 걷다 냅두고 와가지고 가지러 가는데 문 열자마자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자마자? 네. 그냥 피우고 날리니까. 그냥 피우고 날리니까. 포크! 포크 날리고. 저 친구 영어를 안 해. 그리고 휘발이라고 얘기하고. 친이라고 놀하고. 언제는 저를 발로 찰 때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물건들 아주 큰맘 먹고 갖고 왔다고 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뭔가 굿즈들. 우와. 아, 과자 박스도 있네. 과자 박스. 반드시 장갑 껴야 되는 거예요? 네, 타니까. 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식반 느낌이네. 사진 찍으신 분은 플래시 터뜨리지 마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얼굴 겁나서 만지기. 이제 조심하세요. 포스터. 찢어지면 안 돼.
아, 찢어지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엄청 아, 초조해 보이시는데요 지금. 엄청 초조해 보이시는데.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이거 뭐예요? 엑소 파워 포스터. 파워 포스터. 파워 오브 뮤직. 어 멋있다. 야, 음악의 힘.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진도에 살았어요. 지금 그거 목포. 목포까지 가셔서? 목포? 목포? 멋있다. 야, 음악의 힘. 길이 네. 좀 다르네요. 여기도 있다. 아, 그 아이스크림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엄마가 사다주신 엄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이거 맞아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러면은 일단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뜯어서 이렇게 네. 먹고 나중에 이걸 살짝 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걸 먼저 빼고 그냥 콩만 잡고 먹는 거예요? 콩만 잡고. 아, 콩만 잡고. 미리 제거하는구나. 미리 다. 미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안에 초콜릿이 살짝 콕 돼 있어요. 아, 돼 있어. 그럼 녹기 전에 뺐다는 거거든요. 유나 씨 그거 뺏어 먹자고요, 형도. 이거는 얼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아이스크림하고 바나나인데 이거는 왜 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넣어놓은 건데.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먹은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같이 왔나 보다. 딸려 왔나 봐요. 아니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좋아하면 그거 인정해주고 신경 안 쓰면 되잖아. 그럼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맨날 방에만 밖에 있으니까 막 폐인 같고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이것만 보고 아직 덜 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안 나오고 엄마가 안 부르면 아예 밥 한 끼도 안 먹고. 아 진짜? 그리고 또 지금은 방학이라 머리도 잘 안 감고 방 안에만 박혀 있고 씻지는 잘 안 와가지고 옆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신발 때는 머리를 일주일 정도 안 감았었어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밥 먹어라 그러면 좀 이따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식구들 먹을 때 같이 먹으라고 부르면 보통 휴대폰은 그대로 들고 밥상에 딱 앞에다 놓고 그러면 봐요. 아, 그럴 땐 진짜 되게 속상. 네, 속상하고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유, 어머니 감정이 지금 잠도 잘 안 자요, 딸이? 네, 그 아이도 영상 보느라고 새벽 2, 3시까지 볼 때도 있고요. 제가 이제 폰 그만 끄고 자라 그러면 신경 쓰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네. 나가! 그래요. 혼은 안 내세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데. 혼도 내죠. 폰도 뺏어서 던져보고요. 매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얘가 머리가 커서 이제 말도 안 듣고요. 요즘에는 학교도 잘 안 가니까. 응? 학교를 안 가요? 네,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가라고 깨우면 알아서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2-3교시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가고요. 아, 아. 요즘 아예 아침에 학교를 안 가려고 버텨요. 야, 그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어때? 그냥 애기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라고 스트레스 쌓이게 하지 말라고 아빠는 말은. 선생님도 이제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야. 그냥 학교 가면은 전학 간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학교 적응도 힘들고 친구도 분명 없어요. 전학 가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전학 가기 전에는 좀 왕따를 좀 당했어요. 아, 따돌림을 당했다고? 그런 상처가 조금. 그냥 학교 가면은 혼자 있고. 친구들이 다 절 피하고. 체육 시간 되면은 저랑 같은 팀 하기 싫어가지고 막 티내고 그냥 마음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아빠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아빠가 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내비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저거를 알고 있었어요. 말하려고 방문 열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는데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니까 저는 되게 답답하죠. 그때 왜 울었는지 좀 물어봐도 돼요? 학교 갔다 와서도 지친 상태인데 엄마는 방에 들어와서 잔소리나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공부도 못하는데 엄마는 계속 곰보곰보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막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데 막 왜 오냐는 식으로 말하니까 짜증나가지고. 이제 힘들었던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진도에 있었을 때는 학생 수가 별로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라고만 말한 것 같아요. 이만큼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죠? 네. 제가 지금 대학 기숙사 생활 때문에 목포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 돼요? 혼자 나온 지는 한 3, 4년 정도 돼서 동생 고민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내성적이어가지고 뭐 명절 때도 다 같이 모여있으면 혼자 구석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요새도 제가 집에 가끔 가면 언니 왔어? 하고 제가 갈 때까지는 그 뒤로 한마디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매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일이 신경 못 써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언니로서 옆에 있어주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도 못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셋째가 이렇게 상처가 크잖아요. 네, 네. 손 좀 잡아줘요. 아이고. 상처가 큰데 옆에서 이렇게 못 해준 것도 있고 막 셋째 말대로 저희가 좀 들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셋째 이런 말만 하면 무관심하고 안 들어주니까 셋째 혼자 정도 못 붙이고 혼자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구나. 네. 근데 원래 그럴 때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럴 때 오빠들의 노래나 가사가 날 위로하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원래 힘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중3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 선물로 너가 티켓팅만 성공을 하면 내가 여기서 콘서트에 보내주겠다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말도 잘 안 하는데 요새 저 볼 때마다 그 약속 안 잊었지? 이러고 항상 말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가족들도 조금 얘 관심사에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어렸을 때 집이 뭐 그렇게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서 만화책을 그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만화책을 좋아하고 그림을 막 그리는데 엄마가 너 만화책 보는구나. 엄마도 옛날에 만화책 좋아하면서 만화 그림 그렸었는데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줬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엄마한테 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셋째 딸이 왜 그 아이돌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모습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돌 혹은 뭐 멤버 누구 있어요? 저는 세븐틴 승관. 아 세븐틴. 승관이 노래 잘하죠 승관이. 승관이를 소개했으니까 엄마들 적극적으로 승관이는 딱 네. 이게 마음의 문이에요 승관이가.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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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광 네. 비광 승관이 아니라. 승관. 승관 씨가 노래를 잘하는데. 승관 씨가 노래를 잘하는데 그럼 엄마한테 어떤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어? 아주 나이스. 세븐틴 노래는 아닌데. 아 귀여워. 그냥 신하고 다이나믹 듀오의 콜라보를 기다렸다가라는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어. 기다렸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 그것까지 잘 몰라. 조금 더 열심히 같이 알아가자. 야, 그 정도는 알아야지 너는 좋아한다면서. 쑥스럽지 엄마들. 그래요. 덕후 관점에서 제가 한마디. 이 친구는 덕질을 하는데 굉장히 어둡고 덕질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너무 잡덕이라서 그래요. 너무. 아 뭔가 영어가 이렇게 복잡해요. 아, 원래 아니, 좀... 깊이 하나를 제대로 파면서 내가 기뻐질 때 있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본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렇지, 집중을 안 해요. 예. 나는 지금 이게 표면상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홉 명을 마음에 두는 이런 걸로 나왔지만 이 안에는 우리 동생이 겪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 맞아요. 이 사실은 이게 저도 시골 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그걸로 미운 털이 하나 박히면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움들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는 남보다도 조금은 유리알 같은 내가 그래요. 네, 안 그럴 것 같죠? 약간 방탄유리 거... 느낌이. 우리 딸, 어때요? 오늘을 계기로 좀 힘들지만 학교에도 자꾸만 가보고
자신 있게 다니면서 좀 덜 상처받고 그다음에 더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런 훈련을 학교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 언니는 너가 거실에 나와서 가족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덕질은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덕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언니한테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 언니 이제 덕질은 줄이고 가족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학교는 잘 나갈 테니까 그래, 학교 꼭 가야 돼. 이제 걱정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예, 아유 이뻐라. 엄마 아빠한테도 엄마한테 네, 엄마. 엄마 사랑해요. 아, 예. 이게 최고지. 엄마 사랑해요. 아, 예. 셋째는 왜 이렇게 유난스럽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유난스러움이 나중에 세상을 바꿔. 결과 보여주세요. 엄마 운다. 그녀의 남자들. 아유 얼마나 걱정스러우셨을까 봐. 자, 100표 넘어갔나요? 잘 나오죠. 오. 자, 200명 중에 그녀의 남자들 100. 35. 45. 100. 오! 셋째야. 엄마 좀 알아주려. 너무 우시잖아. 네, 엄마 좀 알아줘. 남들이 지금 TV 튼 사람들은 아빠가 속책했나 하겠다. 아빠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제 딸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중고에는 고민 동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